평화 어디로부터 내려와요? 네. 하늘에서 평화가 내려오네. 네. 그리고 무슨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유전자들을 덮어서서. 아, 그렇죠. 네. 평화가 어떻게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그 평화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죠. 무조건적 사랑이 내려오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이루어주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생명 에너지고, 그 에너지는 우리가 인간으로부터는 받을 수 없고, 누구로부터만 받을 수 있어요? 아, 하늘로부터.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 하시는 동안 바탕 화면을 바꾸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되면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만나는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바탕 화면에 스마일이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그 바탕 화면이 다른 사람들도 치유할 뿐 아니라 더더구나 나 자신을 확실하게 치유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보셨습니다. 그 고아, 이라크의 그 고아가 참, 여러분, 얘가 이 엄마를 그려놓고 딱 보면서 유전자 켜졌을까 안 켜졌을까? 켜집니다. 뜻이에요. 뜻. 이 그림은 엄마를 뜻한다. 여러분, 저도 딸을 둘이 키워봤는데, 요것들이 어릴 때 이제 그 소꿉장난을 하는데, 그 역시 딸들은, 남자애들은 그런 거 절대 안 하는데, 딸들은 자기가 아기를 낳았다고 생각하더라고. 어릴 때부터,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이쁜 장난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를 들고? 베개를 얻고, 또 베개를 이렇게 안고, 또, 젖을 먹인데. 예. 네. 여러분. 그게 베개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이 베개지만, 그것을 정말 자기가 낳은 아기라고 뭐 하면? 생각하면. 생각하면. 또는, 상상하면 이 그림이 엄마라고 뭐하면 상상하면 이 생각한다 상상한다 또는 엄마이기를 아기이기를 바라면 이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바람 문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상상, 생각, 바람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다 아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저녁 강의 들었으면 다 알아야죠. 그런데 또 모르는 것도 당연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의 뇌 활동의 변화야. 뇌 활동의 변화는 뭘로 인해서 생겨요? 뇌파로 생깁니다. 뇌파의 변동이 오면 내 생각이 변해. 그러니까 여러분, 생마늘을 먹으면서도 최면술사가 뭐라 그래요? 아몬드라고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고소해요. 그 우리라는 존재는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깨우쳐야 돼, 깨몽해야 돼. 내가 뭔줄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깡통이야. 그 깡통 속에 똥이 들어 있으면 그거를 뭐라 그래요? 똥통이라고. 깡통 속에 술이 들어있으면 그게 술통이고, 깡통 속에 생명수가 들어있으면 뭐예요? 그거는 생명통이에요. 우리 속에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존재의 그 의미, 존재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그냥 껍데기밖에 없어. 우리의 마음 속에 뭐가 들어오느냐. 뭐가 들어오느냐는 말은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뜻이 들어오는 거고, 그 뜻을 주는, 넣어주는 존재는 누구예요? 자, 다 보세요. 강의 들어도, 들을 때만 알았지, 듣고 나면 다 몰라요. 뭐가 좀 영이. 영이.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영이 우리의 뇌 속에 뜻을 넣어줘서 그 뜻이 어떤 뜻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파의 변화를 일으키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한다는 것도 사실은 뭐가 해주는 거예요? 영이 해주는 거예요. 그 영은 뇌파를 바꿀 수 있는 뭐가 있어? 에너지가 있는 거. 그게 영적 에너지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 전기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가 아닙니다. 전기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게? 물리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물리적 에너지에는 네 종류가 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가 있어, 첫째. 그래서 그거를 우리 물리학자들은 핵력이라고 그래, 핵력.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 핵, 원자 핵이 어떻게 구성이 돼서요? 원자핵. 원자핵이 어떻게 구성되죠? 이 정도는 여러분 다 아셔야 되는데, 원자핵. 자, 원자핵. 원자핵은 자, 커피 잔이에요. 커피 잔이건, 그것이 사기건, 플라스틱이건, 그것이 흙이건, 그것이 고기 덩어리건, 무엇이건 간에 이 세상에 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뭐예요? 그걸 원자라 그래요. 원자. 그 원자는 한 몇십 가지로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원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 하면, 여기 보면 이게 타임즈에서 나온 그림인데,
원자를 보면 원자를 애톰이라고 합니다. 원자를 보면 여기 원자 핵이 있고 이렇게 분홍색 이런 입자가 있습니다. 그거를 양성자 또는 중성자고 이 원자 핵 주위로 이 궤도를 도는 이런 입자를 뭐라 불러요? 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은 이 원자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 핵을 확대해 보면 이 원자 핵 속에 있는 이 양성자를 확대해 보면 요 안에 세 개의 최소의 입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소의 입자를 뭐라고 하냐면 쿼크라고 합니다. 쿼크. 이제 쿼크는 또 뭐냐? 쿼크가 뭐냐 하면 이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스트링이라고 하죠. 스트링이 뭐예요? 스트링. 스트링의 가장 좋은 예는 뭐냐면 여러분 여성분들이 머리를 묶을 때 동그란 이거 있잖아요. 고무줄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희한하게 하게 이렇게. 스트링이라는 그 고무줄이란 말, 그래서 막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끈이라고 합니다. 끈. 그래서 지금 최첨단 물리학의 그 이론을 끈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물체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 끈이다. 좀 이상하지 그렇죠. 끈이란 말 뭐 이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 변화 무쌍한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이렇게 에너지 어떤 최소 단위를 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체는 다 무엇으로부터 시작한 것이다? 에너지로부터 시작. 그렇죠. 에너지가 끈이 되고 끈이 뭐가 됐어? 쿼크가 되고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가 되고 양성자 중성자가 모여서 뭐가 되고 원자 핵이 되고 그 다음에 원자 핵 주위로 전자가 돕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지금 현대 물리학자들의 이론으로는 무엇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끈이야. 그 끈은 뭐라고요?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게? 그 에너지의 정체가 바로 생명 에너지.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농축이 되면 끈이 되고 끈이 농축이 되면 쿼크가 되고 그래서 쿼크가 모이면 양성자 중성자라는 입자가 되고 그 양성자 중성자가 모이면 원자 핵이 되고 그 양성자가 몇 개 모였냐에 따라서 전자의 개수가 결정이 되고 그러면서 전자의 개수가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그 원자가 산소 원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수소 원자는 양성자가 하나밖에 없고 헬륨은 양성자가 두 개. 그러면서 이제 탄소 원자는 양성자가 12개, 산소는 8개 뭐 이래서 개수만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은 전부 알고 보면 뭐예요? 쿼크 덩어리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여러분 앞에 서서 이 쿼크더라 그러면 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 그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드리는 것은 인간은 진짜 쿼크일 뿐이다. 또는 뭐예요? 에너지일 뿐이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지배한다? 영이 지배한다. 이런 것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개념이 여러분에게 탁 가슴 속에 이게 딱 확립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어쩌니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여기 뇌에서 무슨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를 살리려는 생명의 영, 그 진리의 영. 또 한쪽은 뭐예요? 우리를 죽이려는 사망의 영, 거짓의 영, 조건적 사랑의 영. 우리를 살리려는 영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영.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원자핵이고, 원자핵 주위로 뭐가 돌고 있어요? 예,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그 전자가 너무 빨리 돌기 때문에 전자가 안 보여. 그러면서 마치 구름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거를 전자운이라 그러죠. 운이란 말은 구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electron cloud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원자핵을 확대해서 보면 뭐가 뭐가 나온다. 네, 양전기를 띤 양성자와 전기를 띠지 않은 중성자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 양성자, 중성자를 확대해서 보면 그 안에 세 개의 뭐가 들어있다? 쿼크가 들어있다. 그래서 쿼크를 분해하면 결국 뭐가 나온다? 끈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끈 이론이라고. 이 온 우주를, 우주의 그 실체를 설명하는 이론. 그것이 끈 이론입니다. 신문에 나고, 가끔 TV에도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좀 그거를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이 끈들아 그래도 말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뭐예요? 아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에너지로 쿼크라는 입자를 만들어서 원자를 형성해서 만든 물체의 구조를 가진 물체에 불과하며 하며 그 물체를 영으로서 조절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전자도 물체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원자핵이에요. 원자핵을 확대한 거니까. 이 원자핵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은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기적이, 이 원자핵이 이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마치 무엇이 기적이듯이. 우리 유전자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암세포가 생기면 뭐예요? T세포 속에 있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고 암세포 다 죽이고 난 뭐예요? 꺼지는데 그것이 뭐가 조정이 돼서? 며칠기. 이게 기적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기적 속에서 살고 있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뭐를 봐도 다 기적이에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저 카메라, 저 사람,
내 머리카락. 이게 다 기적이야. 이게 존재한다는 거죠. 왜? 이것이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자 핵이 존재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이렇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 그래서 기적이란 말이에요. 자, 왜 이렇게 원자 핵이라는 것이 이렇게 존재할 수 없을까요? 당연합니다. 이렇게 존재하면 안 돼요. 존재할 수. 이거는 물리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 그래요? 네? 과학적으로 못 만든다. 이게 이렇게 이런 상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거 기적이에요. 과학자들은 이거를 기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기적으로 봐? 과학적으로는 이거 기적이라고요. 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 불가능해요?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성자는 뭐를 띄었다고요? 전기를 띄고 있습니다. 플러스 전기, 양전기를 띄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자. 이 빨간 게 양전기고 이 까만 게 음전기라면 이거 두 개는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붙어 있을 수 있어. 서로 땡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양전기고 이것도 양전기는 뭐예요?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 밀어냅니다. 절대로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는데 왜 붙어 있어요, 이게 뭐? 안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는 기적 속에서 존재하고 있어. 기적은 반드시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해요. 이건 놀라운 힘이 필요해요. 사실은 자 양성자가 이 두 개가 쫙 붙으면 이거를 가까이 갈수록 이거를 서로 밀어내는 힘은 예 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양성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산소, 원자핵. 와. 이게 지금 이렇게 될 수 없어.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야 돼? 파! 폭발해서 다 없어져 버려. 그 없어져서 뭘로 돌아가야 돼? 화학으로 돌아가고 결국 뭘로 돌아가야 돼? 끈으로 돌아가 버려야 돼. 결국 에너지로 돌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된다고 이게 뭉쳐 있다고? 이게 뭉쳐 있으려면 어떤 가능성밖에 없어요. 뭐가 있어야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어? 무슨 에너지? 네, 이거를 폭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붙어 있어. 떨어지면 어떻게 돼? 아무것도 없어진다고. 어떤 것을 존재하게 하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존재해요, 안 해요? 해요. 왜 해요? 자, 지금 우리 박영숙 씨가 혼자서 뭐 앉아서 강의 듣다가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혼자서 다 하는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니야. 박영숙이가 없어지지 않도록 뭐요. 끝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에너지가. 그리고 이 김진학이라는 남자하고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도록 뭐야. 이건 무슨 힘이라 불러요?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으면서 서로 존재하도록 하는 힘을 뭐라 그래요? 그거를 사랑이라 불러요, 여러분. 예, 사랑이라. 그렇죠? 아무리 부부라도 뭐 없으면, 사랑 없으면, 아무리 법적으로 부부라도 사랑 없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니는 니고 나는 내 대인. 뭐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의미 있게 존재하도록 하는 에너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말을 종교적이라는 말로 오해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존재하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런 물리적 차원, 물질적 차원의 에너지를 지배하는 그 물리적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의 에너지. 그게 이제 영적 차원이란 말이에요. 사랑 차원이라고. 그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차원의 에너지, 물리적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의 에너지가 반드시 존재하고 뭐예요?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차원이 영적 차원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차원이 없는 상태, 영적 차원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영적 차원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여러분들의 유전자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물리적 차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영적 차원의 그 전지전능한 생명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이렇게 크고 해서 존재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힘. 사랑은 존재를 원합니다. 왜 그래요? 사랑은 나 말고 제3의 존재를 원합니다. 왜 그래요? 그래서 그게 사랑의 본능이에요. 본질이에요. 사랑은 혼자 못 있어. 제3의 존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 왜 그래요? 사랑의 본질은 뭐니까? 주는 거니까. 줄 데가 없으면 그 사랑은, 사랑 자체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왜 이렇게 수많은 별이 있냐. 자, 저는 요즘 자꾸 별이 보고 싶어요. 어떤 별요? 여러분, 전혀 오염이 없는 곳에 가면 별이 어떻게 보여요? 하늘이 쏟아지는 거야. 우리 어릴 때
외갓집에 과수원 마당 이제 멍석 깔고 여름날 밤에 그때는 뭐 주위에 뭐 불도 없었으니까 캄캄하고 그냥 호롱불 몇 개밖에 없었어. 별이 막 쏟아져. 그걸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지금 못 보고 삽니다. 네. 그래서 참 보고 싶어요. 지난번에 알래스카 크루즈를 다 거기서 볼 수 있냐 했더니 아이고 이게 날씨가 막 구름이 껴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못 보고 왔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그게 무생명체든 생명을 가진 물체든 간에 결국 이 영적 차원, 물리적 차원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주위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면, 그 사람이 김정은일지라도 하나님이 뭐요, 이러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김정은이가 미워지기보다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이 세상에 참 불쌍한 존재들아. 아무리 뭐 최고급 술을 마시고 맨날 호의호식하고 있을지라도, 예. 참, 요즘 한두 달 조용하네요. 그렇죠? 예. 역시 트럼프라는 주인을 맞는 모양이에요. 왜냐면 뭐 꿈틀했다가는 뭐예요? 아무래도 한 방 때릴 것 같아 가지고 지금 꼼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끈이고 끈이 결국 에너지라면 그 에너지는 뭐 속에 있다? 뜻 속에 있고 그 뜻은 뭐예요? 말씀이다. 그렇죠? 그 말씀 속에 있는 뜻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 있는 사랑이 에너지가 있어. 그러니까 성경 보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말씀으로야. 박수. 그렇죠. 그 말씀이 화크가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공식이 뭐예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아, 이 우주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에너지가, 뭐예요? 에너지나, 이 물체나, 같은 거구나. 그래서 이 물체에다가 시 자성 속도 그렇죠 빛의 속도 자성 이 물체가 에너지 받으면 결국 이 물체도 뭐로 변해 버려 에너지로 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물체와 에너지가 다를 게 하나도 뭐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과크 덩어리냐 하면 알고 보면 우리가 모두 다 무슨 덩어리게? 말씀 덩어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말씀 덩어리일까? 자, 오늘 우리 오 선생님의 기도가 참 좋았습니다. 아시겠죠? 네. 참 감동적이었어요. 네. 우리가 유전자를 공부해 보니까 뭘 느끼셨다고 그랬습니까? 아,
이미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가 병들 가능성이 뭐예요? 있고 병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병을 걸리지 않도록도 해놓고 무슨 길로만 무슨 문으로만 들어가면 좁은 문으로만 들어 이번엔 이게 명언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좁은 문으로만 들어가면 그것이 걸리지 않도록도 돼 있고 그 다음에 걸리더라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낫도록 되어 있다는 거야. 네. 네. 그거를 생각하면 바탕 화면이 스마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바탕 화면의 스마일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나를 뭐요? 절망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렇죠. 야가씨 바탕 화면이 뭐요? 그래서 말 맞아요. 그런데 작년 언제만 해도? 작년 12월 전만 해도 스마일이 아닌 죽음이야. 모든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죽음이야. 죽어야지. 그거밖에. 오늘 우리 아가씨 얘기 한번 듣고 싶습니까? 네. 네. 이번에 그 제가 참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분, 존경하는 분인데 왜? 진짜 욕심 없고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 하신 분, 중국에서 오랫동안 뉴스타트를 하시다가. 미국에 사시는 분, 우리 김흥식 장군 부부가 오셨어요. 이러셨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부부가 정말 네. 뉴스타트를 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한번 그동안에 중국에서 뉴스타트 하셨던 경험 중에 좋은 경험들을 좀 나와서 말씀해 주신 그런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좀 생각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가시기 전에. 그건 뭐 자꾸 가신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꾸실 수 있으면 계획도 바꿔서 끝까지 계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과연 우리 인간은 말씀 덩어리일까요? 자, 우리 인간을 보면 고기 덩어리예요. 맞아요, 맞아요. 사람이 뭐냐? 고기 덩어리 뭐죠, 뭐. 그렇죠? 고기 덩어리 뭐죠? 근데 사람을 보고 책 한 권 갖다 줘요. 사람을 보고 고기 덩어리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 한 권만 가지고 와. 한 권 가져 그러니까 두 권 가져와. 말 안 들어, 말. 자. 자, 이 책을. 이 책이 뭐예요? 송이 덩어리죠. 이 책을 보고, 이 책을 제가 한 2년에 걸쳐서 열심히 쓴 책인데, 이 책을 그냥 종이 덩어리라 그러면 이상구 억울해야 돼요. 억울해요. 근데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 맞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만 맞는 말이라고 종이도. 여러분 그러나 이 책은 참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고기 덩어리 그럼 아무 가치가 없어. 이상구가 그냥 고기 덩어리 이렇게 돼버리고. 근데 이상구는 고기 덩어리가 아니고 무슨 덩어리예요? 뜻 덩어리입니다. 이 이상구의 마음 속에 많은 뜻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다. 책을 통해서도 그래서 이게 종이 덩어리가 아니라 이게 뭐 덩어리예요? 사실은 뜻 덩어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뜻을 종이에다가 보이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뜻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뜻이 보이는 책이 되어서 존재할 수 있듯이 보이지 않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존재가 책이 되어서 뜻이 되어서 뜻덩어리로 오신 분이 누구라 이 말입니다. 그게 예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뜻이 네? 책이라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듯이. 그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들의 유전자에는 그 유전자를 배워보니까, 아, 너희들은 병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부딪힐 것이고, 상황과 부딪힐 것이고, 아, 그래도 내가 병 안 나도록 해줄 것이고, 또 병이 났다 하면 뭐예요? 내가 치유되도록도 해놨다라는 그 창조주의 뜻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글자로 나타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글자로 그 뜻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뜻이 보이는 글자가 뭐예요? 그게 DNA야 세상에. DNA는 글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보십시다. 자, 세포 핵 속에 뭐가 있다? 염색체가 있다. 그렇죠? 자, 염색체는 실뭉치다. 이 실이 유전자다. 이 실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자, 실이 보니까 겹실이야. 두 줄로 돼 있어.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불러요? DNA, 뭐예요? 이중 나선이야. 나선은 줄이 꼬여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두 줄이 꼬여있어요. 꼬여있는데, 저게요. 그런데 이 두 줄 사이에 이 네 종류의 물질,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두 종류의 염기라는 물질이 탁탁 이렇게 조립이 돼 있어요. 자, 줄은 줄일 뿐이야. 근데 두 줄 사이에 이 네 종류의 물질이 이를 염기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 네 종류의 물질이 착착착착 조립이 돼서 그것만 쫙 있어요. 그럼 왜 있어요? 두 줄 사이에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자, 두 줄을 반듯하게 두 줄이 있다. 여러분 두 줄 사이에 있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글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아더지 그렇죠? 이거를 두줄 사이에다가 안 쓰고 줄도 없는데 써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써볼까요? 아, 지, 버. 이렇게 써놓으면 아버지인지 뭐를 써놓은 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두줄 사이에 순서대로 써야 그게 유전자입니다. 박수. 그래서 우리 한글은 24자로 쓰지만 하나님은 네 글자로만 씁니다. 네 종류예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유전자에 여기 보시면 이 왜 이 염기가 네 종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유전자를 분해해 보면 이 네 종류의 부속품이 나옵니다. 이게 이 부속품 한 개 한 개를 DNA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줄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줄에 붙은 것을 염기라고 그러는데 A 염기, T 염기, G, C 이렇게 염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열 순서가 A, D, G, C의 배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글자가 뜻이 달라져. 그렇죠. 뜻이 달라져. 그래서 이 염기, ATGC라는 염기의 배열 순서. 이것을 염기 서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유식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 염기 서열이라는 단어를 외워두시면 돼요. 앞으로 여러분이 혹시 의사 선생님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좀 이제 무식한 소리 그만하세요. 무식한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뭐 안 좋다. 이건 나는 무식합니까? 간이 안 좋다. 좋다 안 좋다. 나쁘다. 간이 나쁘다. 이 참 무식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무식한 말씀 그만하시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 그러면 되냐 하면, 이 간세포에 유전자 염기 서열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 기가 팍 죽어. 아니 어느 대학 나오셨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뉴스타트 대학.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다시 보면. 우리 인간은 고기 덩어리가 아닌 세포 덩어리. 세포 덩어리도 아니에요. 그 세포 속에 뭐라고? 뭐가 써 있다고? 이야, 염기 서열 글자가 기록. 이 글자는 여러분 글자라는 것이 우연히 형성돼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제가 쫓아내버릴 테니까. 글자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뭐예요?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면 절대로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게 글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글자 없는 민족들 혹은 부족들이 참 많습니다. 말은 있는데 그런 글자 없는 민족들은 자꾸 어떻게 돼요? 결국 사라져버립니다. 중국의 소수민족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글자가 있는 종족들은 계속 유지될 수 있는데
말은 있는데 글자가 없으면 나중에 그 말이 글자로 자손들에게 뭐예요? 전달될 수 없으면 자손들이 그냥 아, 중국말만 배워가지고 뭐, 중국 사람 돼버려. 정체성이 없어져 버려요. 이 글자는 한 인간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정체성이 뚜렷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근본적 이유가 뭐게? 세종대왕께서 어떻게 했어요? 나라 말이 중국과 다르다. 그러므로 글자도 뭐예요? 달라야 된다. 우리가 영원히 중국 글자를 쓸 수가 없다. 만약 세종대왕이 안 만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 중국이 되어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명나라가 세종대왕이 글자 만든다는 정보를 받고 어떻게 했어요? 네, 쳐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되옵니다. 예, 네, 전부 반대했어요. 그래서 신숙주하고 몇만?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글은 죽어도 만들어야 되겠다. 참 그 위대하신 분이야. 그래서 글자를 계속 명나라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그 위협을 받지 않고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 숨어서 만들. 그래서 여러분 불광동 그 진관사에 숨어 들어갔어. 뭐 하고 왕위까지 어떻게? 큰아들 문종한테 양해하고 그냥 산 속에 숨어 들어가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분이에요. 네. 그러니 우리가 IT 강국이 된 거야. 왜? 이게 디지털화 할 수 있거든. 한자는 디지털화를 못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요즘 보니까요. 이 한글이, 이 다민족 국가 있잖아요. 있는데, 언어는 존재하는데 글자가 없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민족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의 어느 부족이 이 한글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특히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에서 쓰기 좋아요. 왜냐하면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태국이나 이렇게 가면 이 필리핀 말이 따빠빠 꼬빠 따빠빠 이렇게 많아요. 까빠 따빠빠 뚜뿌 뭐 이렇게 쌍 뭐라 그래 쌍시어 쌍디긋 이렇게 많아가지고 한글이 참 편리한 거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한글로 따까까까바따뿌뚜뿌라 그래서 그럼 애들이 그거 읽어요. 따바따바. 자, 유전자 글자를 누군가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절대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창조주가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아하, 이 DNA를 내 종류를 만들어서 조립을 하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ATGC DNA 글자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글자를 보면 암 안 걸리도록 해놨다. 암 걸렸더라도 뭐예요?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하는 유전자 만들어놨대. 문제는 요거를 며칠기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조절하는데 뭐가 필요하대? 내 사랑이 필요하대.
내 사랑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기만. 그게 바로 무조건. 그래서 누가 좀 미운 짓을 해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해래. 그게 좁은 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게 살 길이야. 그래서 우리는 자 이거 보니까 결국 이 문장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사랑이야. 이것이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 말씀 덩어리, 글자 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뜻의 사랑의 손길로 이 유전자를 김현수 씨가 피아노 건반을 치시면 우리는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변, T세포가 안 죽는 암세포는 죽여버려. 이거를 상상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상상을. 상상을 하시라고. 그래서 응? 스마일을 바탕화면으로 삼고 응?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예요? 평화를 상상을 하시라고. 이 맑은 푸른 하늘. 하나님이 내 유전자를 향하여 평화를 내보내고 있어. 생명 에너지를. 그 사랑의 물결이 언제까지? 영원토록 내 유전자를 덮어서서. 그래서 그거를 상상하시고 생각하시고 바라시고 믿으시다.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의학이 할 수 없는 과학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오직 영적 차원에서만 가능한 놀라운 사랑의 치유, 하늘의 치유가 반드시 여러분의 세포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